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살아가다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주가 5일부터 이제 식당하고 바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들이 원래는 밤 11시까지 영업이었는데 그쵸? 이제 이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카지노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볼링장, 당구장, 뭐 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1시 이후에도 뭐 가능하고요. 그건 이제 상관없고 단지 이제 식당하고 바는 기존에 11시까지였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요. 11시까지만 영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캐터링 행사 같은 경우는 자정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 두 군데만 이제 그 제한 시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제한 시간이 다 풀렸습니다. 이것이 4월 5일부터 풀렸다는 거. 그다음에 4월 9일이죠. 금요일부터 이제 코니 아일랜드 루나팍 놀이공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날도 따뜻한데 놀이공원 아이들과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정원의 33%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되고요. 이 루나팍 놀이공원은 그 대신 이제 메모리얼 데이까지는 주말에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는 매일 같이 이제 문을 열고 메모리얼 데이가 아마 5월 31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날까지고요. 이날 그 첫날 이제 드블라주 시장이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루나팍이 그동안 공사 때문에 사실상 그 팬데믹 전부터 문을 닫았거든요. 2019년도 가을쯤인가 10월인가 그때부터 문을 닫아갖고 이게 18개월 만에 문을 여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첫날 드블라주 시장이 그 이제 의료진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제 많이 고생하신 의료진들하고 같이 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타시더라고요. 맨 앞자리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화려하게 뉴욕시 차원에서 이제 다시 컴백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이제 문을 열고 있어요. 네, 네. 역시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욕시 이제 해변과 해변. 수영장들도 올해는 다 이제 문을 엽니다. 예! 수영복들 얼른 마련하세요. 뉴욕시 이제 야외 풀장 같은 경우는 그 방학하는 날이죠. 뉴욕시. 6월 20 아마 5일에 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26일 토요일부터 개장을 합니다. 네. 바로 그 다음 날인. 그리고 이제 뉴욕시에는 8개 해변이 있는데 이것도 메모리얼 데이 주말이에요. 5월 29일 토요일부터 개장을 합니다. 해변도 다 문을 열고 네네. 이게 메모리얼 데이가 이제 여름의 시작이죠. 그렇죠. 네, 바베큐하고 네. 뭐 이래서 맞아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많이 문을 여는데 풀장은 조금 늦게 네네. 6월 말에 하고 이제 해변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부터 합니다. 아니 해변 저 진짜 바닷가 좋아해서 많이 갔는데 작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특히 롱아일랜드 쪽에 바다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지역 주민만 출입 가능 이렇게 돼서 프라이빗하게 막은 곳이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갈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뉴욕시 가세요. 다 여니까 네. 그렇고 지금 뉴욕시 야외 풀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53개였는데 5군데가 공사로 인해서 이제 문을 닫고 나머지 48개만 문을 연다고 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1시간 쉬었다가 4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풀장은 운영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변은 방금 얘기한 루나팍에는 코니 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뭐 맨하탄 비치, 라커의 비치 뭐 이렇게 해서 한 8군데가 문을 여는데 안전 요원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하고 뭐 그 외 시간들은 뭐 자유롭게 가실 수 있는 거고요. 해변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시가 또 이 공립학교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이번에 발표했어요. 조금 완화가 됐죠. 예전에는 막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면은 이제 전체 건물을 이제 셧다운을 하고 폐쇄를 하고 다 온라인 수업 전화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감염자가 한 교실에서 감염자가 만약에 한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교실만 폐쇄가 됩니다. 그 교실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학교 전체가 아니라. 예. 그리고 만약에 한 두세 개의 교실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한 두 개에서 세 개까지 교실에서 각각 감염자가 발생하면 그 해당 교실만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면 그
아니죠. 지금 감염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뉴욕시 국립학교는 항상 이렇게 무작위로 랜덤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한 20% 정도 학교 학생 교직원 포함해서 한 20% 정도 무작위로 매주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교실에서 각각 이제 나왔다 이러면 이 무작위 검사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40% 까지 검사를 하게 되고 단지 학교는 여기서도 폐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폐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한 부분인데요. 일주일, 7일 이내에 4개 교실에서 각각 이제 감염자가 발생을 한 경우,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감염원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라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 전체가 열흘 동안 폐쇄가 됩니다. 이 경우만. 이게 좀 강한 경우라 네네. 열흘 동안 폐쇄가 되고, 그리고 열흘 동안 이제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이제 발병 사례가 없으면 학생들 다시 대면 수업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또 완화된 부분이 뭐냐면, 왜 학교들 중에는 한 건물에 초중고등학교 다 몰려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뭐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곳도 있지만 한 데 다 몰려있는 경우는, 만약에 이제 엘리멘터리는 좀 확률이 적으니까 만약에 하이 스쿨에서 감염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이 스쿨만 폐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미들 스쿨하고 그 엘리멘터리는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한 군데만 그렇게 나오면 전체가 건물 전체를 그냥 폐쇄를 시켰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완화가 됐다는 거.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감염 사례가 나오면은 이제 24시간 동안 학교를 폐쇄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고 뭐 이런 조사를 하는데, 이제는 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교는 폐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쇄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도 이루어진다는 거.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뉴스 브리핑의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